차 앞에 차가 왜 안 보였는데? 아 5cm. 아 손이 안 닿... 응? 한쪽으로 쉬어봐. 잡혔어? 아, 씨. 이거 뭐 하는 씨야, 이게. 잡았어? 잡았어. 아, 씨. 와, 와. 잡았어? 네. 봐봐. 얼굴 잡았어. 그래서 우리 찾았어, 얘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수리 달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어제 고압 세척을 작업을 했어요. 어제 고압 세척 작업을 했는데 가만 보니 그 영상을 짜집기해서 편집해서 올리면 그냥 올리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브리핑을 먼저 한 다음에 제가 브리핑으로 이제 설명해 드린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시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제 작업을 했지만 오늘 영상을 편집해서 어제 편집하려고 하다가 그냥 올리기에는 뭔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초보 원래 이제 늘 하셨던 분들이야 뭐 좀 이해가 좀 빨리 되겠지만 이제 하수를 시작하거나 이제 잘 이제 저 배관 구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답답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자세하게 어제 과정을 먼저 브리핑 한 다음에 구조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작업 해결한 거,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함께 올리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는 3층짜리 건물인데 3층 오수관에서 그러니까 똥배관이죠. 우리 오수관, 그러니까 오수관 하면 잘 모르겠는데 똥배관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또 오수관에서 똥배관에서 물을 내리면 2층 화장실로 역류를 하는 겁니다. 2층 화장실로 역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3층에 입주하고 계신 분이 거기다 계속 음식물을 버린대요. 2층, 그러니까 화장실에다가 자꾸 오물을 버리, 음식물을 버리셔가지고 그 역류하는 게 다 음식물이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1층 또 잘 내려가고 그러면 2층과 1층 사이가 막힌 거겠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도 막 어쨌든 음식물을 많이 버렸다고 하니까 뭐 기름기나 뭐 이런 게 많이 걸렸겠구나 생각하고 간단하게 이제 2층 화장실 변기를 뜯고 바로 샤프트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시경이 넣었던 구간이 정확하게 한 3m 정도에서 이제 막혀가지고 거기서 샤프트로 1차적으로 뚫었을 때 물이 쫙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뚫렸구나 했는데 다시 내시경을 넣으니까 횡주관에 물이 그대로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을 넣다 보니까 4m, 4.2m 정도에서 내시경이 안 들어갑니다. 꽉 막혀가지고. 그리고 샤프트도 거기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자, 그래서 샤프트도 6mm 써보고 8mm 써보고 그래도 안 들어가요. 안 뚫린단 말이죠. 그래서 고압세척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꿨죠. 이제 고압세척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고압세척에 이제 제가 사용한 이제 노즐이 제가 거의 노즐을 한 뭐 거의 두 가지밖에 안 씁니다. 왜냐면 이제 이 진동 노즐 그다음에 진돌이라고 하고요. 이건 터돌이라고 합니다. 이제 터보 드릴 노즐인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털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잘 들어가요. 근데 어제 이제 이게 자꾸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안 들어가는데 반대로 들어가요, 이게. 그거를 이제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왜 이게 반대로 갔는지를 제가 내시경을 보니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상황들을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면,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제 작업한 거를 제가 이제 배관 구조를 그렸습니다. 그렸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자, 보시죠. 어제 이제 막힌 구간, 어제 작업한 구간이 이제 여기 2층, 2층 화장실입니다. 이제 2층 화장실, 이제 이게 100mm, 잘 안 보이나요? 이제, 다른 걸 볼까? 배관은 100mm, 100mm 오수관입니다. 오수관. 오수관. 이제 똥배관이죠.
근데 여기 이제 3층, 여기 3층, 3층 입상관이에요. 여기 3층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 요 물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일로 이제 역류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장실 이제 오바가 되고 넘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층, 여기가 1층 남자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1층에 잘 빠진단 말이야. 물을 내리면 잘 내려가. 여기가 집수장이고. 이거는 이제 이 구조를 알게 된 거는 어제 내시경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1층 화장실은 잘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3층에서 내리면 2층으로 역류해. 그러면 이 막힌 구간이 여기 이유겠죠. 여기겠죠. 여기 이유. 여기 이유기 때문에 이 물이 일로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막힌 거겠죠. 예, 어딘가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도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인인 거죠. 어쨌든 막힌 구간이 여기가 범인인 거죠. 그래서 근데 작업하기가 가장 좋은 게 사실은 2층 화장실이잖아요. 뭐 2층 화장실 변기를 뜯었단 말이에요. 변기를 뜯고 무려 뭐 변기를 뜯었을 때 이미 여기는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변기를 뜯고 여기서 이제 내시경을 넣습니다.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아 3m 지점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아 3m 지점이 한 3m 지점이 한 요 정도 되겠다. 아 요 정도 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여기가 구배가 안 좋아요. 구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배가 안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기름이 다 굳어 있었다. 음식물 버리니까 여기 다 굳었다는 건데 어쨌든 막혀서 어쨌든 찼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내시경을 넣으니까 요 지점부터 안 들어가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샤프트를 넣어서 뚫어가지고 요 지점을 이제 뚫었어요. 뚫어서 물이 쭉 빠졌어. 근데 여기가 꽉 막혀 있는 거야 물이 또. 근데 내시경이 딱 요 정확하게 요 지점이 한 4.2m 됩니다. 4.2m 되는데 여기가 YT예요. YT. 그림은 T로 그렸지만 YT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를 뚫고 이제 여기를 다시 이제 샤프트 공략을 했죠. 이 지점을. 근데 처음에 6mm 샤프트를 썼어요. 근데 못 뜨는 거야. 안 돼. 내시경을 봤어요. 그 다시 8mm 샤프트로 바꿔가지고 내시경 보니까 뭔가 딱딱한 기름을 계속 파고는 있어요. 파고는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웬만한 그 똥배관 100mm에서 뭐가 딱딱하게 막힐 게 뭐가 있을까? 뭐 기름이 깨니까 막 기름이 뿌려져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요 지점에서 약간 요 지점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이게 한 4.2에서 4.5m 됩니다. 4.5m 되는데. 근데 여기서 계속 헤맸어요. 안 돼서 이제 여기 건물 가지고 계시는 우리 또 원장님 건물이 병원 건물이에요. 2층이 이제 치과인데.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건 고압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고압으로 바꾸고 이제 넣었던 게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돌입니다. 진돌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털어요. 털면서 이런 거 배관을 잘 타고 갑니다. 잘 타고 가요. 잘 타고 가는데 문제는 얘도 여기서 헤매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쩌고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YT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요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들어가더니 안 들어가. 근데 제가 이제 1층 필로티 구조라 이제 천장을 이제 엄청 높습니다. 마침 병원에 이제 대형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아니 진동 노즐이 여기서 떨고 있네. 진동 노즐이 여기서 막 이제 못 올라가고 있던 거지. 여기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두들겨 보니까 여기는 꽉 차 있어요. 여긴 벼 있고 결국은 여기는 진짜 막혔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근데 왜 얘가 왜 일로 가냐고. 이거 왜 어떻게 해. 근데 제가 내시경으로 이제 그 어제 촬영한 내시경으로 그 샷부터 돌린 거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왜 거꾸로 갔는지. 그 이유는 여기가 막혔던 건 사실입니다. 막혔는데 이게 YT잖아요. 이제 YT인데 샤프트가
여기를 파버린 거예요. 네, 여기 이쪽을 팠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길을 이렇게 파게끔 냈더라고. 예. 네. 그러니까 얘가 길이 좋으니까 그리로 간 거예요. 계속 여기는 막혀 있고, 예. 네. 막혀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런 다음에 아 참 이게 영상으로 그 내시경으로 이제 찍혔으면 진짜 좋았을 거 찍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야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아 제가 어제 밤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하루 이렇게 고생한 날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계속 고민을 하는데 다 이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어제 과정을 뭐냐면 자 진돌이가 이제 일로 가서 자꾸 이제 얘도 어차피 헤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여기가 엄청나게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제 아예 길을 댄 거죠. 아무리 YT라고 하지만 이제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1층 천장으로 가서 여기를 따서 여기서 작업을 이제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도 그럼 2층 따, 여기를 뚫어서 차라리 이렇게 뚫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차라리 여기를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를 구멍 뚫어서 여기다가 이제 노즐을 넣든 뭘 넣든 한테 여기를 뚫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왜냐면 이제 그 원장님께서도 고객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거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배관 구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왜 일로 거꾸로 가는지가 이문인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꽉 막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차라리 근데 1층이 너무 높은 거예요. 사다리도 대형 사다리에다가 작업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천장을 또 일부 조금 또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요 터보 드릴 노즐을 써서 안 되면 1층 천장에서 작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쓰겠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이걸 다 뚫립니다. 근데 요게 안 뚫린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써보고 안 되면 1층 천장에서 작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오케이 했습니다.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이걸 넣었죠. 처음에 넣었어요. 느낌이 와요. 막 가죠. 얘는 이제 후방으로만 쓰니까 쫙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얘도 역시나 거꾸로 났어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얘도 길이 났으니까 또 반대로 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로 한참을 여기서 딱 메다수가 여기가 4.5m라고 하면 대략 들어간 게 한 5m 정도 들어갔거든요. 진돌이도 들어가고 터돌이도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속 얘는데 다행인 게 얘가 이제 후방이잖아요. 얘는 후방으로 막 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갔어. 쫙 틀고 가는 거야. 근데 여기가 길이 이렇게 났어. 얘도 이렇게 간 거야. 가면서 오히려 얘가 후방으로 얘를 털어준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참 동안 머물렀어. 내가 또 땡기고 넣고 땡기고 넣고 땡기고 넣고 해야 되겠단 말이야. 제가 앞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더 이상 가지도 않아. 얘도 여기서 탁 하고 있어. 하고 또 뺄 때 그래서 아 후방으로 얘를 계속 이제 털어야겠다. 그래서 느낌이 왔죠.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털은 거예요. 계속 털었어. 이 부분을 털고 나서 한 세 번째인가에서 넣을 때 이제 그때서야 뚫리니까 얘 일로 간 거예요. 이제 일로 뚫리니까 그제서 이제 길 찾아간 거야. 제대로 길 찾아서 쭉 가니까 이제 잘 들어가. 이제 쑥 들어가더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청소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여기 이제 붙어있는 기름기라든가 아, 요즘에서는 제가 좀 한참 동안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김에 좀 깨끗이 청소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얘 추진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얘가 쑥 타고 그냥 한없이 들어가는 걸 제가 방심했죠. 아 잘 타고 들어가니까 잘 빠질 거야. 잘 들어가니까 잘 빠질 거야. 이런 건방지게 그래서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요 지점에서 이제 뭔가 조금 헤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엘보 한번 타고 여기서도 엘보 한번 타고 다운돼서 내려와서 또 엘보입니다. 아마 요 지점에서 이제 제가 느낌 이상하다 여기서 이제 멈춘 거죠. 근데 이미 그때 늦었습니다. 빠꾸가 안 됩니다. 빠꾸가 예. 안 빠지는 거예요. 아 이거 보세요. 엘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야. 그때서 이제 멘붕이 왔죠. 이제 빼보려고도 하고 그랬더니 가는 건 가는데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아빠선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예, 사장님 도와주십시오. 노즐 안 빠집니다. 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배관은 이제 안 뚫은 것 같아가지고 사장님께서도 이제 장비차를 다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려고 했다가 배관은 뚫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냥 이제 저랑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어디서 이제 들리나. 그래서 오는 동안에 사장님께서 오는 동안에 제가 빼보려고 시도했다가 차라리 에이씨 넣어버려 해가지고 더 넣은 거예요. 그냥 사장님 오는 동안에 그냥 더 밀어 넣었습니다. 끄고 가더라고. 가가지고 네, 사장님께서 이제 오시는 동안에도 전화하면서 혹시 집수동 쪽에서 내시경을 넣어봐라, 여기서 어디쯤 왔는지.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여기서 내시경을 다시 넣었어요. 제가 어디쯤 있나 그랬더니 여기가 확실히 막혔던 건 맞아요. 왜냐면 내시경을 넣었을 때 이 4.25m에서 처음에 계속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자꾸 얘 내시경도 못 들어갔거든. 근데 내시경 쑥 들어갔네. 그냥 쑥 들어가더니 한참을 가서 내시경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메다 수가 대략 찍힌 게 한 10m? 예. 10m 찍혔어요. 여기까지. 예. 근데 이걸 녹화를 못했네. 이제 일이 꼬이니까 막 더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막 이제 이게 막 이게 당황하다 보니까 녹화도 못한 거예요. 내시경을. 아무튼 여기까지서 와 이제 여기까지 넘어갔구나 이제 확실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확실히 뚫는 건 이제 뚫렸고, 일단은 뚫은 것만 해도 이제 됐으니까 이제 노즐 빼는 게 이제 문제였죠. 지수정에서 내시경을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내시경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시경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도 지수정에서도 엘보가 또 한 번 꺾였어요. 여기서도. 그다음에 여기서 꺾어서 넣은 거예요. 넣고 하다 보니 여기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부러 넣진 않았죠. 왜? 또 내시경도 안 빠지면은 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엔진 시동을 끄고 이제 막 실갱이 하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빠는 사장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번 다시 엔진 시동 걸어봐라. 노즐이 어디 있는지 보게. 그랬더니 제가 이제 혼자서 듣기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요 점선이 점선이 여러분 이 점선 기준입니다. 이게 슬라브층은 여기죠. 슬라브층은 여기인데 배관이 이제 그 노출에서 매립으로 되는 구간이 딱 여기가 기준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보여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쯤에서 놀고 있지 않을까 노즐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엔진 시동 걸어보고 압을 걸어보면. 근데 이제 아빠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딨나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1층 화장실 변기가 이제 그동안 이제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 돌린 동안에 여기가 봉수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 변기에 봉수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압으로 빼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니까 봉수물 여기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여자 화장실 안 빠졌어요. 이상하게 남자만 빠지고. 근데 여기가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래서 1층 화장실에 변기를 뜯자. 변기를 뜯어서 이제 영상에도 보셨던 그 내시경 그 촬영 영상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먼저 띄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서 봤더니 노즐이 어디에 있냐. 여기까지 타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노즐이. 이 터보 드릴 노즐이 참 대단한 거죠. 아 이게 추진력이 엄청나다니까요. 몇 번을 꺾고 온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을 꺾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내시경을 보다 보니까 어래? 여기가 또 구조가 또 하자한 게 뭐냐면 여기 여자 화장실 일로 내려오고 남자 화장실 일로 나가고 어래? 집수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 끝으로 나가던지 해서 나가야지 이 중간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일로도 갈 테고 여기 물도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것도 알게 된 거죠. 이것도 구조하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구조가 다행히도 도와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노즐이 여기 있으니까 아무튼 얘를 계속 앞으로 밀면 이쪽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층 남자 화장실 변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위에서 밀어 놓고
앞으로 밀어놓고 이제 사장님께서 내시경을 보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노즐을 그 영상에 있는 이 노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서 일로 나온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집수정까지 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구조상 집수정은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거고, 다행히도 이렇게 해서 1층 남자 화장실로 얘를 구출을 했습니다. 터돌이를 구출을 했고, 나머지 뭐냐, 이제 호스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스를 이제 그동안의 경험, 이제 노하우를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역으로 잘 안 빠지니까 여기서 잡아 빼야 된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2층에서 이제 잘랐어요. 어차피 풀러봐 얘도 걸릴 거고, 그래서 아예 그냥 끝단을 이제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퐁퐁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미끄러지라고 묻혀서 이제 사장님께서 보내주시고, 저는 여기서 빼고 이렇게 뺐습니다. 뺐는데 아시다시피 넣어주는 데까지는 호수가 이제 있으니까 잘 빠졌는데, 다 넣고 나니까 이제 저 혼자 여기 자력으로 이제 빼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하,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럼 중간쯤에서 빼야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작업을 한 게 여기서 다운되고, 그나마 이제 천장이 여기서 다운됐기 때문에 1층 이제 사다리 놓고 여기서 그나마 여기 이 구간에서 이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수관을 위에서 타공을 해가지고 호스를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 호스를 끄집어내서 오히려 이제 여기 있는 호스가 반대로 이렇게 이제 빠지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도 당겨봤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서도 당기면 얘가 가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 아래 거를 여기서 다 풀어서 다 빼고, 이렇게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에서 나머지 얘를 이렇게 다시 역을 해서 뺀 거죠. 이렇게 해서 어제 참 좋은 경험도 했으며, 앞으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 호수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이 호수가 이제 너무 이제 부드러워도 안 좋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좀 약간 하드해야 꺾은 부분에서도 접히지 않는다는 걸 어제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때는 이제 호수를 바꾸기로 했어요. 그건 그렇고, 또 하나가 어쨌든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하는 거를, 이제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는 이제 무리해서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알려주신 건데, 이 디귿자 그러니까 기역, 니은 이런 구조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디귿이라든가 그다음에 니을 뭐 이러면 거의 뭐 안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호수를 넣거나 할 때 이게 일단 배관 구조 파악이 안 되면 많이 넣지 말라는 거죠. 예. 너무 무리하게 넣었다가 오히려 호수가 안 빠지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하신 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빨리 접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예. 오히려 저는 다행인 게, 이런 게 빨리 접할수록 다음에 이제 실수도 안 하고 고생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대처 방법을 이제 빨리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했고, 좋은 교육이 됐고, 그리고 아파트 사장님께서 또 좋은 이런 그 트러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다음에는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혼자 어떻게든 꾸역꾸역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사장님 이제 저기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잘 해결을 했고, 얘도 살렸고, 그리고 비록 호수는 잘랐지만 다시 찝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제 있었던 작업을 제가 브리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영상을 제가 뭐 많이 찍진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신다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고. 아무튼 어제 작업한 거를 제가 이제 브리핑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면 좀 더 이해력이 빠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작업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하면서. 네. 누구
어? 아니 계속 쏴. 어, 쏴. 엄청 대박.